And I believe that there is a particular food that you eat every morning. See if you can find it. Shall Let's we go? Go. Yeah. 자, 세 번째 비밀 건강식품 최강국 호주. 부대사는 매일 아침 네모를 챙겨 먹는다. 뭐지? 매일 아침에 먹는다고? 호주인데요? 캥거루 고기? 오, 세네요. 진짜? 브로콜리, 브로콜리 그런 거. 호주에 뭐 유명한 음식이 뭐 있어? 그 악어도 악어 먹잖아요. 악어 그렇죠. 먹어? 쌤, 맞습니까? 호주 사람들이 악어 고기를 좀 많이 먹나요? 먹긴 먹는데 네.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캥거루 고기도 많이 먹어요? 요즘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마트에서 캥거루 고기도 팔고. 뭐 마트에서 그냥... 캥거루 고기를 판다고요? 네. 소고기랑 똑같겠네, 색깔. 그렇죠. 그냥 뭐 바비큐 할 때 뭐 거기 캥거루 고기 올려놓고 바비큐 구워놓고. 거기로 봤을 때 식감 좋아요. 아, 네. 신기하다. 이 영양분도 많다 이거죠? 그러니까 세계 그 건강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건강 약간 평등성을 조사하는 그 건강 포용성 조사에서요. 네. 호주가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. 진짜요? 네. 웬일? 맞아요. 저도 호주 건강식품을 많이 사 먹거든요. 굉장히 진짜 유명하고 확실히 좋아요. 아니 또 부대사님이 챙겨 네. 드신다고 하니까 아 이게 또 보통 물건이 뭘, 또 아닌 것 같기도 드실까? 하고. So come through to the pantry. Pantry. 오, 여기 약방이다, 약방. It's been a while since I've seen one of these. 아, 이게 팬트리구나. 그러니까 약간 그 저장식품을. My wife would like the space. I like the food. He likes the food from home. Yeah. Manuka honey? 마누카? 마누카 꿀 좋죠. 마누카 꿀 맛있죠. I like it. 이 미장이 되게 좋은데. I have it on toast. But what do you think? You're nearly there. Warm. Hot. This is something I live for. No, you do not. There's one huge gap over there. Don't stuff your face into it like. It tastes sour. Yeah, it's not like chocolate anymore. 세 번째 비밀은 바로 건강식품 최강국 호주. 부대사는 매일 아침 베지마이트를 챙겨 먹는다였습니다. 베지마이트. 베지마이트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. 저도 오늘 아침에 베지마이트 먹고 왔어요. 왜? 아, 진짜요? 네? 진짜요? 그렇게 맛있어요? 저 아예 맛있는 거 사실 맛은 호불호 갈려요. 많이 호불호 갈리는데 저는 옛날에 호주 친구한테 소문 받아가지고 먹기 시작하는데 맨날 먹지 않지만 즐겨 먹어요. 이것만 먹기도 하나요? 우리 둘째 그렇게 먹어요. 근데 저는 살면서 그렇게 안 먹었어요. 전 벤틀리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래커하고 비율이 나쁘지 않아요. 어때? 맛이 어때? 야, 이거? 짜지. 겁나 짠데요. 이게 아니, 되게 짜. 호주 사람들은 그렇게 안 먹는다니까? 아니, 이거 진짜 우리나라 분들한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간장 고체로 만들어가지고 간장 고체로 만들어서 먹으면 딱 이 맛이에요. 진심으로 농축 간장 맛이에요. 지금 이게 황금 비율이 있어요. 호주 사람들은 황금 비율을 먹는데 원래 버터나 마가린 같은 거 발라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미세하게 바르는 거예요. 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율을 안 맞게 하면 정말 죄악이에요. First of all, the health of like the healthiness of eating Vegemite. So it comes from yeast extract, yes. Right? But I think I eat it because and let the kids eat it because it's got vitamin B in it. Yeah. And that can't be bad for you. So that's what you need in the morning. 여러분 보면 볼수록 호주라는 나라는 참 흥미진진하네요.